호돌이 썰툰.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농구 좀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계속 뛰어다녀서인지 다리는 아파 죽겠는데 또 지하철엔 사람이 많아가지고 결국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만 통통 두들기며 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내 앞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여기 앉아요, 학생. 하며 자리를 양보해 주시더라고.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서서 갈수 있어요 하며 힘으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눌렀는데 아니, 학생, 여기 앉으라니까. 아유 괜찮다니까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아니, 저 학생,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나 내려야 한다고. 출입문 닫습니다. 내려야 한다고 그랬잖아. 할아버지 그렇게 날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작년 여름, 이건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야. 어서 오세요. 말보를 해도 하나요? 콜라 이거 계산이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하는 손님이 많았어가지고 내가 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혹시 거스름돈을 더 주진 않았는지 판매 금액이랑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 액수가 서로 같나 확인했어야 했단 말이야. 근데 때마침 점심시간쯤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때를 틈타 현금을 세고 있었는데 한 25만원까지 샜을 때였나? 손님 한 명이 들어오시길래 세던 돈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25만원 하고 인사했. 잠깐만, 나 방금 뭐라고? 25만원이요?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손님이 날이 표정 그대로 바라보시는데 누가 시간 좀 돌려줘요.